난초가 뽑혀져 있습니다. 고라니나 토끼가 됐으면 잎을 뜯어 먹었을 텐데 잎은 말짱하네요. 아, 역시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땅을 파고 씹힌 흔적으로 봤으면 아마 멧돼지가 그랬지 싶은데요. 땅 속에 있는 벌레, 굼벵이 같은 거 먹기 위해서 땅을 멧돼지가 막 팝니다. 파다가 난초도 뿌리째 뽑혀져 나와버리고. 이거는 보니까 벌브 쪽만 싹싹 씹어 먹었네요. 아, 요놈 요거. 묻어주고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산책꾼입니다. 오늘은 날이 제법 싸늘하네요. 이 산은 올라와서 쭉 한 바퀴를 둘러보니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그런 산 같습니다. 이리저리 다니다가 종자성이 좀 다른 난초를 하나 만났습니다. 지금 산이 너무 비가 안 온 관계로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. 잎도 탈수가 심한데 그 중에서 종자성이 달라 보이는 난초 한 척을 채취를 했습니다. 아까는 멧돼지가 뽑아놓은 난초 심기에 바빠서 촬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. 다 끝나고 나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. 조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원래 촉은 이 촉 같은데요. 한 잎장만 남았고 그 다음 촉이 이 촉입니다. 잎이 새파랗네요. 완전 찐 녹색입니다. 잎도 두껍고 잎 끝으로도 약간 둥그름한 환엽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. 잎끝 마무리도 상당히 좋네요. 전체적으로 색감이 시푸른 그런 난초입니다. 이게 제일 처음 나왔던 모초 같네요. 그 다음 초입니다. 이거는 잎끝이 잘려버렸습니다. 빙빙 꼬여있지만은 상당히 색감이 진하고 잎끝도 둥글고 잎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. 뭔가 좋은 꽃이 필 듯한 그런 예감이 드네요. 오늘은 이 난초로 만족해야겠네요. 네 촉짜리니까 아마 올해는 꽃을 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 괜찮아 보이네요. 잎 상태로 봐서는 흡족합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산행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